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쿡시입니다. 4월은 철쭉꽃이 아름다운 색채를 바라는 달이죠? 화사한 꽃의 계절만큼이나 댁내 가정에도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요, 코스코에 장 보면서 살까 말까 망설였던 제품들 있으시죠? 양이 너무 많아서 손이 선뜻 안 가거나 맛이 어떨지 몰라서 주저하다가 사지 못하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직접 먹어보고 잘 샀다 하는 제품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럼 저와 함께 맛있는 추천 제품들 보면서 세일 제품도 함께 알아봐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요, 커클랜드 발사믹 비니거예요. 맛도 좋고 양도 좋고 가격도 좋은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진정한 가성비 가배의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너무 묽지도 시큼하지도 않은 먹기에 적당한 돼지감이 있어요. 살짝 달콤하기도 하고요. 보관기간이 4년이 좀 안되는데요. 오래될수록 더 되직해지면서 신맛은 날아가고 단맛이 더 많이 돌게 돼요. 이거 사면 언제 다 먹지? 하면서 안 사게 될 수 있는데요. 요리에 활용도가 높아서 사두시면 생각보다 빨리 다 드시게 될 거예요. 병채에 뿌려먹기 좋게 병 입구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주변으로 흐르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해요. 마늘빵이나 바게트빵에 찍어 먹기에도 좋고요. 고기 굽기 전 재울 때 뿌려주면 고기에 누린내가 없어져요. 샐러드 위에 그냥 뿌려 먹어도 새콤달콤 너무 잘 어울리고요. 스테이크에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진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한 티스푼 정도 살짝 뿌려주고 먹으면 색다른 디저트로 즐길 수 있어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세요. 요건 아르티산 롤인데요. 그릴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요. 방금 전 보신 발사믹 비니거에 그냥 찍어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코스코에 가시면 다양한 버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성분 좋고 풍미가 좋은 바로 캐리골드 버터예요. 이 제품은 아일랜드산인데요. 아일랜드의 국토는 80%가 목초지로 낙농업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즉,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는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풀 속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색이 진해서 맛도 진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맛은 의외로 깔끔해요. 베이킹이나 요리할 때 또는 방금 보신 아티산 롤에 살짝 메이플 시럽 바르고 이 버터 발라서 먹고 있어요. 요건 비비고에서 나온 스파이시 순두부 수프예요. 맛이 궁금해서 안 살 수가 없죠? 한 박스에 6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밥이 들어있고요. 플레이크와 소스가 있어요. 볼에 하나씩 다 쏟아 넣고요. 물만 부어주면 돼요. 차가운 물을 부으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고요. 뜨거운 물을 부었다면 2분을 돌려주면 돼요. 순두부의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탱글탱글 살아있어요. 근데 좀 썰렁하죠? 국물 맛은 정말 스파이시한 순두부찌개 맛이에요. 물과 마이크로웨이브만 있으면 밥 한 공기가 들어있어서 회사에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고 든든하게 한 끼 먹기에는 정말 좋겠어요. 집에서 먹는다면 좀 더 그럴싸하게 먹어봐요. 냄비에 물 한 컵 정도 붓고요. 물이 끓으면 내용물을 다 붓고 버섯이랑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클램을 좀 넣고요. 계란 하나 넣어주고 후추, 참기름, 파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는 순두부 국밥이 돼요. 간편하게 순두부 국밥을 드시고 싶다면 이 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추천 제품은 퀘이커 심플리 그래놀라예요. 제가 평소에 그래놀라를 좋아해서 여러 브랜드를 먹어봤는데요. 제 생각에 이 제품 진짜 그래놀라계의 레전드 같아요. 심플리 그래놀라 봉지 속이에요. 홀그레인 오트, 아몬드, 레이즌과 꿀의 조합으로 적당히 잘 뭉쳐져 있고요. 당도와 맛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978g 두 봉지에 8불 49센트예요. 가성비까지 골고루 갖춘 제품이에요. 심플리 그래놀라에 그린 요거트 넣고요. 입맛에 맞는 과일과 우유 살짝 넣어서 아침에 먹으면 든든해요. 무엇보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돼요. 다음 추천 제품은 올게닉 큐올바사 소시지예요.
코스코 가공육류, 그러니까 햄, 소세지, 샌드위치 등 가격이 저렴한 대신 너무 양이 많아 간혹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공육류는 일반 고기류보다 유통기한이 길어 소비가 많다면 코스코에서 구매할 만한데요. 여러 많은 소세지 브랜드에서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키올바사 소시지예요. 유기농 100% 그레스페드 비프로 만들어진 이 소시지는 웬만한 바베큐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만큼이나 맛있어요. 이 소시지는 코스코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요. 간만에 보이는데 세일까지 하네요. 지금 엄청 저렴하니 보이면 꼭 데려가세요. 다섯 번째 추천 제품은요. 비프 부르기뇽이에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정식으로 한국의 김치찌개에 해당하는데요. 프랑스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해요. 제대로 만들려면 오랜 시간 뭉근히 익혀야 맛이 나는 음식이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코스코에 이 제품이 보여서 얼른 데려왔어요. USDA 초이스 비프와 당근, 양파, 버섯, 베이컨에 레드와인을 넣고 함께 끓인 제품이에요. 패키지 모서리에 조금만 잘라주고 마이크로웨이브에 7분만 돌려주면 돼요. 여기에 샐러드와 바게트를 곁들이면 근사한 프랑스 가정식이 돼요. 고기도 엄청 튼실하고 넉넉해요. 코스코 고기 음식들 보면 고기를 참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성인 3명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무엇보다 손님 초대 요리로 손색이 없어요. 곧 디스컨티뉴 될 제품이라 하니 보이면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밑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어른들은 그저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의 페이버릿 아이템이에요. 직접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고기 양념하고 동그랗게 빚고 구워내는 일이 쉽지는 않기에 시판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 밑볼을 찾으신다면 커클랜드 밑볼 드셔보세요. 많이 짜지도 않고요. 밥반찬으로 데워 먹거나 파스타에 넣어 먹으면 돼요. 게다가 대용량의 착한 가격이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일곱 번째는요. 슈퍼푸드로 너무나 잘 알려진 비트예요. 이 제품을 통해 비트랑 더 친숙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려요. 지난번 코스코 영상에서는 소개만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관성 좋게 이렇게 진공 포장된 팩이 4개가 들어있어요. 이미 다 익혀진 유기농 비트고요. 팩을 뜯은 후 남은 건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갈아서 비트 주스 해먹기도 하는데요. 샐러드로 먹기 좋게 자르기만 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발사믹 비니거 뿌리고 먹으면 비트의 식감도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추천템은 새우 완탄 라멘이에요. 매번 이 냉장고를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고 안 사다가 이번에 먹어봤는데요. 이 제품의 소개는 영상 뒷부분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다마메가 들어간 스프링롤이에요. 뷔페 식당 가면 메뉴 중에 스프링롤 꼭 나오잖아요. 제가 스프링롤을 참 좋아해서요. 뷔페 식당 가면 여러 번 챙겨 먹곤 하는데요. 이 제품의 맛도 식당에서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박스 안에 소이 진저 소스도 함께 동봉되어 있고요. 스프링롤이 50개가 들어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화씨 375도 8분 데웠어요. 이렇게 상추와 깻잎에 싸서 먹으면 더 상큼하고 맛있어요. 동봉된 소이 진저 소스도 괜찮은데요. 집에 월남쌈 먹을 때 곁들이는 피쉬 소스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진저 소스보다 피쉬 소스와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저처럼 스프링롤 좋아하신다면 요거 드셔보세요. 벨 지오이오소 브라타가 18일까지 1불 60센트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사용하기 쉽게 소분된 커클랜드 시그니처 올게닉 과카몰리가 25일까지 3불 할인해서 9불 49센트로 세일 중이에요. 이 새우튀김 세일 잘 안 하는데 5월 9일까지 4불 할인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타이 커리예요. 타이 음식 특유의 향이 좀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추천템에 넣진 않았어요. 이렇게 쓰여있는 그대로 밀키트라서 간편하게 회사에서 또는 여행 갔을 때 가지고 가서 점심 대용으로 먹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박스 안에 레드커리 3개와 그린커리 3개 총 6개 팩이고요. 안에 재료들은 코코넛 워터와 그린빈, 에그플랜트 등의 채소들이에요. 이렇게 커리 페이스트와 길쭉한 자스민 라이스가 있고요. 단단하게 뭉친 라이스를 숟가락으로 골고루 펴주고요. 그 위에 페이스트를 그대로 붓고 전자레인지에 90초만 돌리면 돼요. 맛은 타이 커리 맛에 약간의 매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워낙 타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괜찮았어요. 간편하게 먹는 밀키트라서 큰 기대 없이 드신다면 나름 만족하실 거예요. 요건 코리안 바베큐 포크 저킨데요. 한국 불고기 맛이 나는 돼지고기 육포예요. 질기지도 않고 식감이 부드럽고 말랑해서 먹기에 너무 좋아요. 가장자리 부분이 살짝 그슬린 게 구운 느낌도 나고요. 이 쿠키 드셔보셨나요? 저는 매번 볼 때마다 너무 달 것 같아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 먹어봤어요. 슐라 메인스 이분이 만드신 쿠키라고 하는데요. 초코 브라우니를 압축해 놓은 듯한 쿠키인데 사각형 모양의 쿠키에 초콜릿칩이 박혀 있어요. 저는 쿠키의 식감이 쫀득한 걸 좋아하는데 얘는 박힌 초코칩이 오독오독 씹히면서 크리스피한 식감과 달콤한 맛을 둘 다 잡아 진한 커피와 먹으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혹시 코코넛 워터 드셨다가 밍밍한 맛에 미간을 찌푸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코코넛 워터예요. 이 제품의 맛은 아주 깔끔해요. 마그네슘, 포태슘,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성분도 딱 유기농 코코넛 워터 하나예요. 이 코코넛 워터가 옅은 핑크를 띠는 이유도요, 가공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 코코넛 워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항산화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핑크색으로 변한 거라고 하네요. 외부에 진열된 다른 코코넛 워터와 달리 이 제품은 냉장 보관해야 돼요. 홀푸드에서는 이 한 병이 4불 99센트인데 코스코에서는 6병이 13불 조금 넘으니 정말 좋은 가격이죠. 몸에 좋고 가격도 좋은 이 코코넛 워터 보이면 냉장고에 쟁여두세요. 좀 전에 보신 슈림프 완탕 라멘이에요. 박스 안에 이렇게 6개의 볼이 들어있고요. 면과 새우 완탕과 유초회가 들어있어요. 보이는 선까지 물만 붓고 간편하게 마이크로웨이브에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돌리면 완성되는 거라 아이들 학원 다녀와서 출출할 때 빨리 만들어주기 좋아요. 총 새우가 5개 있고요. 이렇게 새우살이 통통하게 살아있어요. 이대로 먹어도 좋은데요. 좀 더 풍성하게 먹어볼게요. 냄비에 물을 한 컵 붓고 떡을 먼저 넣고요. 마늘이랑 국간장 한 스푼을 넣어줘요. 끓으면 냉동된 완탕 라멘을 모조리 넣고 6분 정도 센 불로 끓이면서 입맛에 맞게 추가로 소금간을 하면 돼요. 계란 푸른 거 휘리릭 두른 다음 마지막에 후춧가루 톡톡, 참기름 조금 넣고 다진 파 뿌려서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떡만둣국에 누들 넣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입맛 없을 때 별미처럼 간편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